축하드리고 오늘 경기 우승한 소감부터 부탁드립니다. 저 먼저. 일단 제가 대표팀에 나왔을 때 성적도 안 좋았고 제가 좋은 모습도 많이 못 보여드려서 참 대표팀 나올 때마다 좀 두려웠거든요.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결승전 나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부터 조금 준비를 잘했던 것 같고요. 이렇게 백호 형도 그렇고 남은 형들도 그렇고 너무나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오늘 저한테까지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백호 선수 그동안 마음껏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. 고생하셨습니다.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위로가 되는 말이나 자신을 다잡는 멘트가 좀 있었을까요? 주변에서? 그냥 이번 시즌에 좀 한 4개월 동안 공황장애가 좀 되게 심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 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. 잘 던져준 동수도 고맙고 그리고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많은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가족들한테 항상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. 격한 세리머니나 포효를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타이완이라서 더 심했고 결승이라서 더 좀 간절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시즌 때는 솔직히 세리머니 하는 상상을 조금 해봤어요. 몇 번 솔직히 잘 떠났을 경기에도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봤었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. 이게 상황이 저도 모르게 나온다는 걸 느꼈고 그런 세리머니를 통해서 저희한테 분위기가 왔다면 저는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. 그 세리머니가 1위랑 아마 6회 때 제일 셌던 것 같아요. 뭐라고 한 거예요? 기억이 안 납니다. 백호 선수 아까 안타 하나 치고 도박 쪽에서 되게 강하게 포효를 하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. 네. 어떤 생각 마음이었는지. 일단 저희 선수들이 동주가 워낙 잘 던져주고 있어서 한 점만 더 내고 좀 더 출루해주고 그런 모습 보여주면 충분히 저희가 분위기에서 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. 대만 선수들이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 점 한 점 낼 수 있을 때 좀 소중히 여기려고 좀 했던 게 좀 그런 표현으로 나왔던 것 같고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네. 지금 일단 목표를 이룬 것 같고요. 오늘 백호 형이랑 좀 많이 즐겨야 될 것 같고 일단 가족들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고맙다는 얘기하고 싶고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얘기해왔던 아시안게임 금메달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다는 건 말했던 걸 이룰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꿈만 같은 하루일 것 같고요. 제가 너무 힘들 때 항상 좋은 말 많이 해주시는 저희 팀 선배들 그리고 KT 선수들 그리고 저희 KT 팬 여러분, KBO 팬 여러분 그리고 저희 가족들 제 주위 사람들이 워낙 저를 너무 잘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좋은 경기 보여준 저희 대한민국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같이 좋은 경기 해준 대만 선수들도 감사합니다. 이 선 좀 보여주세요. 꼭 잡고 계시던데 제가 떨려가지고 잘했습니다.